막방 소감이에요, 여러분들. 예, 막방 소감. 제가 막방 소감이라는 소리 150번 했습니다. 막방 소감. 박규빈 씨. 네. 아, 없다고요, 소감이. 네, 알겠습니다. 규빈이 형이 소감이 없대요. 막방 소감인 만큼 한번 해주세요, 팬분들께. 그러면 안 되죠, 사람이. 막방 소감, 말씀해주세요. 없다고 안 했어요. 했잖아요. 언제요? 했어요. 빨리 막방 소감. 때렸잖아. 내가 언제요? 중간에. 에이, 말도 안 되는 소리. 그건 증거가 없습니다. 증거 아까. 이거는, 이건 없어요. 안 돼요, 안 돼요. 잠깐만, 잠깐만. 증인이. 네, 준지 씨. 그러면 막방 소감. 잠깐만, 우리 규빈 형과 같이 말씀하세요. 막방 소감, 네? 막방 소감 말해주세요. 막방 소감 아니고요. 막방 소감이요. 러브 씨가 우리 밀을 때리는 걸 보내지 않았나요?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. 예. 오늘 화질 진짜 좋다. 이거 너 그게 뭐 지문이 보여? 14겹. 어떻게 알았어요? 오빠 이렇게 혼자 이게 셀캠을 해가지고 그런 생각이 너무 나는데 오. 와 역시나 너무 아쉬워 죽겠네요 정말로. 그쵸 아쉽죠? 네. 네, 이때까지 열심히 했으니까 또 우리 멤버들한테 고생했다 말하고 싶고요. 같이 열심히 해주신 팬분들, 그리고 저희 도와주신 모든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. 네, 앞으로 저희 더욱더 멋있는 모습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밤낮 없이 열심히 또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올려놓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규빈 형 완전 잘생기네. 나는